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음악계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11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펼쳐질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과 글로벌 음악 팬들의 관심을 한껏 모으며 다양한 장르와 가수를 아우르는 음악 축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트로트 부문에서는 영탁, 박지현, 이찬원 등 명실상부한 톱트로트 가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팬들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팬 투표가 100%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팬덤의 규모와 결집력이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1월 2일부터 시작된 1차 인기 투표는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트로트 부문에서는 영탁, 박지현, 이찬원이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가수는 각각의 독보적인 실력과 팬덤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탁은 대중성과 트로트계에서의 입지를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가수로 트로트의 저변을 넓힌 공로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 역시 신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탄탄한 실력을 입증했고 이찬원은 다양한 방송 출연과 무대에서 트로트뿐만 아니라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상위권에 오른 가수들을 보면 영탁, 박지현, 이찬원 외에도 송가인, 정동원 등 트로트계의 대세들이 트로트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승부는 팬덤의 결집력과 더불어 각 가수가 선보이는 무대와 음악적 완성도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KGMA 트로트 부문 강력한 후보들. 영탁은 명실공히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 한 명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통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이름을 알린 그는 이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특히 영탁의 노래는 대중적이면서도 세련된 감성을 담고 있어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KGMA에서 영탁이 트로트 부문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지현은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빠르게 성장해온 인물입니다. 풍부한 감성과 탄탄한 보컬 실력을 자랑하는 그는 지난 몇 년간 방송 활동과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선보이며 팬층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번 KGMA에서도 박지현의 다크호스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박지현의 역전 우승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소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시상식에서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로 트로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팬들을 사로잡은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무대에서 활약하며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강점은 단순한 가창력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존재감과 팬들과의 소통 능력에 있습니다. 그가 이번 KGMA에서 보여줄 무대는 트로트 부문에서 또 다른 우승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KGMA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K-POP 아이돌 그룹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시상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라인업에서 뉴진스, 에스파, 데이식스, 도경수, 백현, 뷔 등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이들은 글로벌 팬덤의 지지를 받고 있는 K-POP 대표 가수들입니다. 특히 뉴진스와 에스파는 일본 도쿄돔 공연의 상황리에 마쳤으며 이들의 팬덤 결집력은 트로트 부문과도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베이스원, 태민, 라이즈 등의 그룹도 이번 시상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K-POP과 트로트는 이번 KGMA를 통해 서로 다른 장르에서 최고의 가수를 가리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NCT Wish와 STAYC 등의 그룹이 2차 라인업에 추가되면서 KGMA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경연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KGMA의 총연출은 한동철 PD가 맡았습니다. 한동철 PD는 마머, 쇼미더머니 등의 대형 음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인물로 이번 시상식에서도 그의 섬세한 연출력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K-POP과 트로트,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 축제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트로트 부문에서는 고유의 감성과 다양한 퍼포먼스가 결합된 무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에 머물지 않고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로 자리매김하며 더 넓은 음악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영탁, 송가인, 이찬원, 정동원 등 트로트 가수들이 어덜트 컨템포러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트로트 이상의 음악적 가치를 선보이며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탁과 송가인은 기존의 트로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음악을 선보이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잡고 있는 가수들입니다. 그들이 KGMA에서 어떤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활약은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의 성공적인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GMA는 트로트와 K-POP이라는 두 거대한 장르가 경쟁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로트 부문은 팬들의 열띤 참여와 관심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넘어 현대적 감각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음악적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리뷰에서는 트로트와 K-POP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무대는 드물다. 두 장르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중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은 같다는 점에서 KGMA는 그 상징성을 더욱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트로트와 K-POP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한국 음악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다른 리뷰에서는 특히 영탁, 박지현, 이찬원의 경쟁은 트로트 부문에서 팬덤을 넘어 음악적 완성도를 평가받는 무대가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떤 무대를 선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KGMA의 트로트 부문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 투표에 그치지 않고 각 가수가 가진 음악적 역량이 시상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2024년 KGMA는 팬들이 직접 참여하여 가수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상식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큽니다. 특히 트로트 부문에서는 영탁, 박지현, 이찬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들의 무대는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K-POP과 트로트, 어덜트 컨템포러리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이번 시상식은 한국 음악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